요즘 청명한 가을 하늘에 기분도 절로 좋아지는데요.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.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는데요. 다만 영동과 영남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때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. 영남 해안은 10에서 40mm, 그 밖에 영남과 강원 동해안, 전남 해안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. 비 내리는 시점은요. 전남 해안은 새벽 한때, 강원 동해안은 오후 한때, 또 영남 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.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서울이 16도, 안동 13도로 시작을 하겠고요. 낮 기온도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는데요. 하지만 비가 내리는 동쪽 지방은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. 강릉이 22도, 안동 24도, 대구 22도에 머물겠고 서울은 27도가 예상됩니다.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.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.